이 문제는 f'x가 여기 주어져 있고요. f(x)는 연속 함수입니다. 프라임이 끊어져 있으면 미분 가능이 아닌 거고, 프라임이 이어져 있으면 미분 가능인 거. 기울기가 연속적이니까. 자, 그렇다면 연속 함수에서 대략적으로 극대극소 그래프 개념만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3까지는 도함수가 음수니까 얘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감소하는 형태, 여기서까지는 증가하는 형태.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음수니까, 프라임은 부호만 보면 되죠. 여기서까지는 음수니까 얘는 다시 감소하는 형태. 여기서부터 1까지가 증가입니다. 1까지는 증가하는 형태. 1부터 2까지는 다시 감소하는 형태. 2부터 4까지는 다시 증가하는. 도함수는 양수니까. 이런 형태로 계략적으로 fx는 이렇게 생겼겠군. 그러고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라제이는 열린 구간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조금씩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FA가 제일 커요라는 말은 불만 2분의 1이라는 범위가 있지만 이 자체만 보면 얘는 극대의 정이죠. 아주 작은 열린 구간에서 FA 값이 제일 크거나 같을 때, 우린 얘를 극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FX 그림이 그 정수 부분에서만 변화가 생기지, 중간 영역에서는 변화가 안 생기니까, 그냥 극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점에서 극대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4 왼쪽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A는, 여기 함수 값도 비어 있죠? A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극대가 되면 여기, 얘랑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랑 1이랑 반대로 얘는 극소 이야기죠. B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불만 2분의 1씩 또는 조금씩 범위를 잡았을 경우에 FB가 제일 작아요.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아요. 그래서 얘는 B는 극소. 극소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얘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2랑. 자, 마지막으로 다는 라지 C는 C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조금씩 부분 중에서 C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왼쪽 오른쪽에서 달라야 되고 부호가 달라야 되고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된답니다. 그점 C에서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얘는 F'X가 연속이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C에서. 그래서 F'이 연속이면서 왼쪽 오른쪽에서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그 말인즉슨 F'C가 0이란 이야기죠. 얘는 F'의 C가 0인데 연속이. 얘는 그래서 0이 되는 지점 중 이어져 있는 거는 여기랑 세 군데 있네요.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원소 개수 찾아보세요. 얘는 2개, 여기는 3개, 여기는 3개. 그래서 8개.